우리 물먹고 뱃살 빠진 날이 많아. 하여튼간에 뭔가 몸이 이런 데가 다 작아졌어. 아, 슈퍼. 하여튼 너무 좋아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저기 한국에 처음 오신지 어째 오셨나요? 저 6월 달부터 왔는데요. 어디 교차로? 네네. 교차로. 처음에 김선희요. 아, 인생에. 오늘 무슨 사례가 있다 그랬더니. 예, 저희, 그 강청수 먹고요. 네, 허벌레가 있는데. 좋아져가지고요. 어떻게 좋아지지? 일단은, 강청수를 한, 먹고 2, 3일 후부터, 네. 머리 여기가 아프고, 네. 그리고 귀가 막 쑤시고, 여기가 아프고, 아플 정도가 많이 아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약을 잘 안 먹어서, 저기 병원도 안 가고 약도 안 사 먹고 그러다 너무 이제 아파서 하루 종일 여기가 아프고 여기가 아프고 귀가 아프니까 그래서 약을 사다 먹었는데 또 안 나. 이제 그래가지고 얘 아빠가 이제 명현 반응 같다. 약수물 때문인 것 같다. 그 아니 강청수 때문인 것 같다. 그러니까 계속 물을 많이 먹고 꾸준히 먹어라. 계속 물만 먹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 조금씩 나지더라고요. 나죠. 이제 그래가지고 토요일 날 2주 전에 저번 주 토요일 날, 이제 강연을 들었어요. 오셨네. 네, 4시 강연 들었는데, 이제 그, 저기, 신님 이렇게 지나가시는데, 에너지, 그, 지나가시는데, 우리 서 있잖아, 양쪽에. 근데 이렇게 지나가시면서 악수를 하면서, 한 손을 여기를 탁 짚으시더라고, 내 아픈 데를. 네. 거기는 안 낫는 거지. 네. 희한하다, 이제, 그러고 이제 마음속으로. 네. 그러고 이제 강연 다 듣고, 집에 가서, 집에 가서 그 다음날 아침에 안 아파. 네. 그래가지고 이제는 그 여기 귀앞 여기 머리 아프고 막 이럴 때 네. 이제 눈이 안 좋았어요. 제가 나이가 먹어서 백내장 같은 것도 있고 항상 침침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믿고 이제 그 안약 통에다가 그 강청수를 넣고 계속 넣었죠. 네. 그래가지고 한 일주일 전에 그러니까 많이 넣었어. 강청수 오래 넣었어요. 오래 넣었는데 지금 한 저번 주 토요일 날인가 여기서 눈곱이 막 나오는 거야. 노란 게 파란 것도요. 막 파랗기도 하고 그런데 지금 눈이 깨끗하고 맑아졌고 잘 보여. 잘 보여요. 트리비도 막 이러고 막 하여튼 뭔가 그냥 모든 게 다 그냥 눈이 이러니까 답답해. 그래가지고 이제 눈도 맑아지고 엄청 맑아져서 아픈 것도 없고 아유. 귀 아픈 것도 없었어. 그래서 그, 싹 없었어. 머리 네 그때도 강청수 계속 먹었는데 맨 처음부터 덜 아팠는데 이제 여기 오고 나서 신님이 여기 갑자기 여기 만져주시더라고. 이렇게 딱 손을 얹으시고 가셨어. 그래서 내가 이제 그 다음날 머리가 안 아픈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유 여기도 좀 만져주시지 여기 이렇게 안 났지 완전 났어요. 이제 나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100% 믿는 거야, 이제. 그래가지고, 네. 얘네 아빠가 요새 나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이 없어서 요새 쉬어. 매일 조는 거야. 물 뜨고, 백군 가서 기도하고, 물 뜨고, 백군 가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냥 이 마음이 즐거워. 진짜. 아침에 일어나면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띠뿌둥하고 막 그런데, 아우, 새벽에 일어나, 또 새벽에, 9시 일어나는 여자가 갑자기 새벽 6시에 일어나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 뭐. 막 이제, 왔다 갔다, 그리고 살도 빠졌어요. 왜냐면 내가 먹고 자꾸만 해서 집에서. 난 돌아다니는 것도 싫어하고 이래서. 원래 살. 근데, 이, 뭔가 이렇게, 키로수는, 그리고 키로수는 좀 줄진 않았는데, 뭔가 이게 다 빠지고 내가 배가 이렇게 나왔어, 이렇게. 그런 사람들은 그러더라고도 배 때문에 죽을 거라고. 배가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며칠 전부터 배가 들어가기 시작해요. 이 물 먹고 나는 물을 많이 먹었어요. 하루에 이런 거 한 두세 개씩 먹었어요. 굉장히 많이. 왜냐면 날이 또 더웠잖아요. 날이 더운데 물이 그냥 막 들어가는 거야. 술술술술 그냥 물을 한컵이 뭐야 한 모금 먹으면 땡이거든. 근데 이거 뱃살 빠진 거는 며칠 안 돼. 네. 나도 모르게 뱃살이 쑥쑥 들어간다니까. 우리 물 먹고 뱃살 빠진 사람이 많아. 한 5kg 빠졌다는 사람이 많아. 근데 키로수는 안 주는 게
또 뭔가가 있어. 우리 작아졌잖아. 있어도 없지. 하여튼 간에, 뭔가 몸이 이런 데가 다 작아졌어. 아, 추파. 하여튼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예. 좋아요. 네네. 우리 플러스 때문에 오는 사람이 많아요. 네.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이 안내를 잘해야 돼. 네. 괄시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네. 괄시. 다음은 장정희 전사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충주 영성센터 장정희입니다. 저는 이제 블루술을 먹은 지가 한 달하고 고름 되는데요. 제가 다리가 되게 저려서요. 다리가 저려서 이제 직장 다니기가 너무 힘들었었는데, 블루술 먹고서. 다리 저른 지가 얼마나 됐죠? 한 몇 개월 됐어요. 그래서 직장 다니기가 좀 힘들었어요. 근데 블루수 먹고 신기하게 없어진 게 참 신기합니다. 진짜로 너무 신기하다는 말밖에 안 납니다. 그리고 몸이 가려울 때마다 이게 블루수 뿌리니까 그것도 없어지고, 각종 피부병 같은 것도 이게 블루수 뿌리니까 싹 없어졌어요. 그리고 그 눈에 눈곱이 자꾸 꼈는데, 네, 블루수를 넣었거든요. 네. 그랬더니 그것도 없어지고, 네, 눈도 맑아지고. 아, 참 신기합니다, 진짜. 난 어떤 블루스를 주신 허경영 신인님께 무한 영광, 무한 감사드립니다. 아니, 센터장님 얼굴이, 네, 소름이 하나도 그냥. 아, 예, 진짜. 저는 잘 때, 네, 제가 악성 건성이었거든요. 네. 근데 잘 때 저기 블루스를 막 이렇게 뿌리고 아무것도 안 바르고 그냥 자요. 그러면 피부가 이렇게 숨 쉬는 것 같아요, 막요. 그래서 피부가 아침에 이러면 피부가 맑아지고, 하여튼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기침할 때 회복이 돼서 숨이 죽는 거예요. 왜냐면 호흡이 다 나가버렸잖아. 나갔는데 안 들어오는 거야. 근데 계속 기침만 나가버려. 그럼 어떻게 돼? 폐에 바람이 없죠? 그 상태에서 공기가 안 들어오니까 바로 기절하는 거지. 기절 직전에 광채대를 해가지고 정상이 된 사람이야. 예, 저는 김해영성센터 구영필입니다. 네. 어저께, 네, 사례가 심하게 걸려서 한 2분 정도 기침을 했는데, 네, 숨이 내쉬지기만 하고, 네, 들이마시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1분이 넘으니까 가슴에, 네, 압박감이 심하고, 네, 숨이 들이쉬지지를 않으니까, 네, 기절 직전까지 갔거든요. 네. 근데 옆에 회원들이 광채를 넣어줘서, 네, 거의 죽을 뻔했었어요. 광채 안 받았으면 아마 어제 언니야, 언니. 숨이 안 쉬어져서. 아까 뭘 주로 드시다 걸려고 그러니까 그냥 사례가 걸린 건데, 사례가 걸린 건데 계속 기침만 나오는 거예요. 술을 마셔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살에 걸려서 사람이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심각했어요. 예, 한 1분 30초 정도 계속 기침만 하다 보니까 들이마셔져야 되는데 계속 기침만 이렇게. 그러니까 계속 폐가 굉장히 쪼그라들고 나중에는 통증이 오고, 옆에 계신 분이 제 눈동자가 풀리더랍니다. 예, 근데 광채 들어가라 하고 나서 이게 회복이 돼서 숨이 죽는 거예요. 왜냐면 호흡이 다 나가버렸잖아. 나갔는데 안 들어오는 거야. 근데 계속 기침만 나가버려. 그럼 어떻게 돼? 폐에 바람이 없죠? 그 상태에서 공기가 안 들어오니까 바로 기절하는 거지. 기절 직전에 광채대를 해가지고 정상이 된 사람이야. 쉬어져가지고 그렇게 살아났습니다. 예. 소만당원이에요. 예, 죽다가, 네, 살아났습니다. 예. 아유, 대단해. 박수! 예, 시인님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기도 음식 먹을 때 조심해야 돼요. 네. 갑자기 기도가 딱 막혀버린 거야. 그러니까 호흡이 안으로 안 들어가는 거야. 밖으로는 나오는데 안으로 안 들어가. 알겠죠? 네. 저는 성동구에 사는 김경희입니다. 위암 3기로 항암 16회를 받는 과정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허경영 신의님 권능의 에너지로 새로운 삶의 기적을 주신 체험 사례. 그동안 많은 기적의 체험과 아픔도 있었습니다. 2023년 초
치과 임플란트를 하는 과정에서 위가 너무 아팠는데 아픈 것을 참은 탓인지 119로 고려대 병원 응급실로 가게 되었습니다. 일주일 검사 결과는 청천벽력 같은 위암 3기이며 십이지장 앞에 종양이 있어 음식이 못 넘어가 십이지장을 넓혀주는 스탠드 시술을 받고 항암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항암을 몇 번 하던 중 스탠드가 부러져 위를 돌아다니면서 2주간 많이 아팠는데 모르고 신이님만 부르며 외치면서 검사 결과는 다행히도 부러진 스탠드 한쪽이 위를 돌다가 식도에 붙게 되었답니다. 제거 수술을 하려 했지만 식도 벽이 얇아 고생만 하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상태로 항암 16회를 받았고 또 스탠드에 음식물이 걸려서 한 달 반을 토하면서 기진맥진 걸을 수도 없었습니다. 오직 블로유와 블로수만으로 연명을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CT 검사 결과는 항암은 3개월 후로 미루어지면서 수술 권유를 받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위를 살려보면서 음식이 소장으로 바로 가게 하는 대수술이 있고 두 번째 방법은 음식은 전혀 먹을 수가 없고 단지 밖에서 소장을 통해 영양제를 투입해 연명하는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상태가 나빠서 두 번째 방법밖에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방법 수술을 요구했지만 위험해서 할 수 없다고 정색을 하면서 첫 번째 안이나 두 번째 안을 해도 6개월밖에 안 보는데 대수술로 위험 부담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라고 했습니다. 죽음을 6개월 앞둔 참담한 마음으로 부축을 받으면서 신이님 뵈려왔습니다. 신이님께서 저에게 권능의 에너지를 주시면서 걱정하지 마라 천사님이 함께 하실 거다. 수술할 의사에게도 에너지를 보냈으니 의사가 하자는 대로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저는 마음이 안정이 되고 편안해졌습니다. 그리고 4월 28일 입원하였고 두 번째 안에 수술을 하기 위하여 검사를 받던 중 항암 수술 담당 김정우 교수님 마음이 갑자기 확 바뀌었습니다. 첫 번째 한 방법으로 수술을 할 수 있겠다고 하며 가족들을 불러서 서명을 받고 저 상태가 너무 위급하여 5월 1일 근로자의 날에 수술을 받았습니다. 천사님이 주관하시는 수술인지라 극히 편안한 마음이었습니다. 수술하신 김정우 교수님은 시간마다 와서 회복 정도를 관찰하시면서 약 20일 정도 입원하여 상태를 지켜봐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신이님의 권능의 에너지로 빠른 회복이 되었습니다. 15일 만에 퇴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주일 후에 회복과정 검사를 받은 결과는 기적이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병원에서 주는 약 한 보따리는 전혀 먹지 않았고 오직 5개월 된 블로유와 하늘궁에서 받아온 블로스와 블로계란을 일주일간 먹고 검사한 결과는 모두 정상이었고 단지 빈혈만 조금 있을 뿐이었습니다. 항암하는 동안 당뇨와 혈압이 높아 고생했는데 모두 정상이 되었습니다. 7월 10일 수술 회복과 항암 여부로 몇 가지 검사를 받았고 7월 17일 결과는 다소 양호하다면서 10월 10일 검사 예약을 하였습니다. 허경영 신이님 권능의 에너지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에게 새로운 삶의 기적을 주신 허경영 신이님 전에 경배해 드립니다. 허경영 감사합니다. 24년 7월 21일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조은정입니다. 저는 허경영 신이님께 저와 저의 어머니가 축복을 받고 전에 살던 집이 명당이 된 사연을 올려보겠습니다. 허경영 신이님께서는 축복을 받으면 옛날에 살던 집과 다녔던 학교 조상님의 묘지 등이 다 명당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와 어머니는 2020년 송파구 어머니 명의의 아파트에서 살고 있을 때 축복을 받았고 그 후 아들네와 근거리에 살기 위해 그 집은 전세 놓고 2024년 현재는 구로구에 살고 있으면서 부동산이 잘 안 팔리던 몇 개월 전의 일입니다. 어머니 연세가 90이 넘으셨고 이런저런 이유로 집을 팔기로 결정을 했는데 부동산 거래가 잘 안 되는 시기라 은근 걱정도 되었지만 백궁소원석에 가서 집이 팔리게 해달라는 소원을 빌고 언젠가는 팔리겠지 하면서 전세 세입자에게 집을 팔으려고 하니 협조해 주십사 하고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전세 세입자께서 그 집에 이사를 온 후로는 자식들이 다 원하는 대로 잘 되었고 집안 식구들도 다 잘 되고 있고
이 집은 분명히 명당이라 놓치면 안 될 것 같다고 하시면서 이 집을 사야겠으니 잘 좀 해달라고 하여 매매 계약을 하고 그렇게 수월하게 집을 팔게 되었습니다. 세입자분이 그 집이 명당이라고 하는 말에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집이 명당이라고 하면서 은행에서 큰 돈을 대출받고 그 집을 사는 걸 보고 와, 신이님께서 정말 축복받은 사람이 살던 집이 명당이 된다는 걸 이렇게 직접 보여주시는구나 하며 저는 감탄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이번 일 외에도 좋은 일이 있었지만 지면상 명당 이야기만 올립니다.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허경영 신이님 축복의 권능과 백궁소원석의 영험함은 참으로 어마무시하게 대단하다는 것을 직접 체험하게 되었고 신기하기만 한 신이님의 영적 세계에서 명당이 된 저의 어머니 집을 사신 그 가족들이 그 집에서 앞으로도 집안이 잘 되고 행복하게 잘 사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허경영 신이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